하늘에 흘러가는 사랑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경 파노라마 우리 창세기 말씀을 네 번이나 걸쳐서 나눴네요. 진도가 좀 빨리 나가야 될 텐데 이제 구속사의 첫 출발인 출애굽기를 같이 나누려고 그럽니다. 예, 출애굽기는 이제 창세기 마지막에서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이제 이집트로 건너가고 고센 지방에서 살게 되는 그 이야기가 연속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몇 년이 흘렀을까요? 우리 패널들이 나와 계신데 예, 상식적인 질문. 몇 년이 흘렀죠? 400년. 예, 그 중에는 300년이라고 손가락을 세 개를 드신 분이 누구였다는 걸 제가 밝히 드릴게요. 아, 저크로 그런 것 같아요. 혼선을 빚기 위해서. 예, 400년 동안에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만이 되었습니다.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200만 정도 되었다고 보겠죠. 70명이 25년마다 두 배로 불어났다면 400년이면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질문을 하나 우리 목사님들에게 좀 드리려고 그래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을 섬기기만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예. 세상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아, 어려운 질문 같아. 네. 그건 세상의 노예.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아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해처가. 해처가. 남편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네, 재밌는 질문이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은 200만이나 되면서 아이 잘 낳고 힘 좋은 단일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파라오, 애굽의 바로에게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굉장히 견제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 박해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노예로 전락했고요. 애굽이 시키는 대로만 하다 보니까 그들은 노예가 된 거예요. 그들은 우수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박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출산을 억제하는 거죠. 네, 중노동과 그리고 부역을 많이 시켜가지고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거죠. 그런데도 히브리인들이 너무 건강해져서 아이를 잘 낳거든요. 그러니까 산파들에게 명을 내려서 사내 아이가 남으면 죽여라. 그랬는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요. 그 산파들 중에도 대부분이 히브리 산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아이를 받으려고 가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낳은 아이를 죽이는 것은 살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파라오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양신이라고 그 레의 신을 섬기던 자기를 신의 반열로 여기는 사람이니까 지혜가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는 나일강에다가 던져서 죽여라. 네, 최종적인 아주 강경책을 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의 주인공인 모세가 되는 거예요. 예, 모세는 태어났는데 죽여야 되는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했습니다. 예, 그의 어머니 누구예요? 어머니가? 요게벳. 네, 그렇습니다. 요게벳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에다가 그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넣어서 띄워 보내는 거예요. 예, 갈대 상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테바거든요. 근데 창세기 6장에 또 테바라는 이름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죠. 노아의 방주도 갈대 상자도 테바입니다. 모세를 그 어린 아이를 그 테바에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예 덫도 없고 키도 없는 선장도 없는 그 갈대상자에 거린 생명을 넣어서 날강에 띄워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노래를 하겠죠.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예, 요게벳의 노래죠. 예, 인기를 끌었던 요게벳의 노래.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뭐 노아의 방주도 그리고 모세의 갈대 상자도 운전대가 없어요. 그리고 창도 없어요. 그런데 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안에 있는 식솔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예, 모세도 살려주시는 거죠.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돼가지고 유모를 찾아야 될 텐데 그랬더니 따라간 그 누이 미리암이 제가 좋은 유모를 아는데요. 그래서 자기 생모 요게벳을 유모로 정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40년을 애굽의 궁중에서 바로의 교육을 받으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여자 역할이 중요합니다. 요게벳, 미리암, 그리고 산파들, 그리고 애굽의 공주 이 여성들에 의해서 출애굽이 준비되고 있다 그런 거죠. 곁길로 좀 나가면 최근에 우리 독일 수상이 누구예요? 사선의 수상이 앙겔라 메르켈이죠. 아주머니가 담화를 발표했어요. 근데 보통 남자 대통령들이 하면 이게 추상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너무나 이렇게 디테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좀 더 조심해야 되고 좀 더 배려해야 된다. 그 대신에 집에 나가는 것도 조심하고 사회적인 거리두기도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그러나 사재기는 안 해도 된다. 2주에 한 번씩만 장을 보면 우리나라의 슈퍼에 창고에 물건 안 떨어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이유가 뭐냐면 진열대에 계속해서 비면은 진열해야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카세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몰리니까 그들도 보호해야 된다.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디테일하고 감동적이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성은 위대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세의 부르심으로 갑니다.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장은 1장부터 40장 안에서 몇 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성현모 목사님은? 3장입니다. 3장입니다. 예, 굉장히 정답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3장 17절, 18절을, 3장 7절과 8절 그 유명한 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모세는 그동안에 애굽 사람을 죽인 죄 때문에 이제 바로의 궁중에서 추방당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죠. 어느새 80세가 됐는데 어느 날 떨기나무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얘기하고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서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따로 공부하면서 이 핵심 구절이 뭔지를 공부했었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그랬죠?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런 것이죠?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인도하여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느라
하나님은 동사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동사 하나님. 내가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그리고 움직이시죠. 내려가서 그리고 손으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아,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뭘로? 대리자로. 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뭐예요? 모세 하나님의 대리자. 레위지파 출신의 이 모세는 바로 그 동사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처음에 바로 승낙했나요? 안 했죠. 모세의 또 특기가 뭐냐면 발빼기예요. 발빼기. 그래서 자꾸 발을 빼려 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뺐을까요? 네 번 나왔습니다. 예, 좀 더 쓰세요. 여섯 번 정답입니다. 네 번. 2배수로 가는 게 항상 짝수로 가는 게 항상 유리하죠. 여섯 번 발뺌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누군데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는 아니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는데요? 누가 보냈다고 말하죠? 제가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모르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네. 또 네. 네 번째는 나는 본래 말을 못해요. 네. 가서 말을 전하라고 하는데 아예 말을 못한다고 뻗어버리네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양보를 안 하죠. 끝까지 그를 보내려고 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게. 니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해. 그러니까 너는 가서 지팡이만 짚고 있어. 그래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가 안 들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그건 내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가라 모세. 하나님은 한번 찍은 사람은 놓아줘요? 안 놓아줘요? 안 놓아주는 거죠. 예.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붙들려 있는 거죠. 예.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도 예, 모세는 뭐 하고 있어요? 지팡이만 짚고 서 있어요. 그 지팡이 한번 딱 때리면 아론이 얘기를 해요. 그럼 바로가 또 얘기하는데 또 지팡이 딱 찍으면 아론이 또 얘기해요. 그럼 바로가 얘기해요. 바로가 잠깐 근데 너는 뭐 하러 왔니? 왜 지팡이 들고 가만히 서 있는 거야? 예. 왜냐면요 제가 말을 좀 못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 못해도 할 수 있습니다. 보기로 못하면 공부해야죠. 예. 그래도 아주 못해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 모세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은 뭐예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는 에흐에 아셰르 에흐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무슨 말장난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대답하려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누구냐면 바벨론의 그 마둑신 같은 경우는 이름이 50개였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파라오가 섬기던 태양신 레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는 이름이 뭐고 점심때는 뭐고 저녁에는 뭐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를 설명할 말이 없어. 그래서 그냥 나는 나야 라고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라는 말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분. 시편에는 그 하나님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예, 불면증 하나님이 아니고요. 예, 정말 일하시는 하나님. 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잠이 좀 많아가지고 그런 생각 했어요. 나는 잠을 안 자고도 잘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좀 놀다가도 또 공부하고 놀다가도 공부하고. 네, 뭐 다른 사람들의 특징. 잠 잘 자고도 네, 뭐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갑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을 사흘길 광야로 가서 예배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이 애굽의 종살이, 애굽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려 합니다. 그러니까 놔주세요. 얘기하는 거죠. 네, 파라오가 놔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놔주겠나요? 안 놔주죠. 200만이라고 하는 노동력을 그냥 거저로 놔두면 이집트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집트는 사실은 출애굽으로부터 망하기 시작해요. 근데 바로의 마음이 단단해져서 안 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자, 퀴즈가 들어갑니다. 열 재앙 아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뭘까요? 피. 피. 개구리. 개구리. 티끌. 티끌. 이. 이로 바뀌는 거. 티끌이 이로 바뀌는 거. 티끌이 이로 바뀌는 거 이해했습니다. 흑암. 흑암. 우박. 우박. 파리. 파리 안 했나요? 파리. 파리. 오케이. 파리. 그리고? 전염병. 악성종기. 아, 전염병. 그가 했습니다. 장자. 아, 장자. 건축의 이 개구리, 이 파리, 돌리병,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 다음에 처음 난 것의 죽음. 저도 다 외우고 있진 않아요. 예, 그런데 예, 제가 이걸 물어볼 줄 알고 선생님 미리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 잘해 주셨네요. 훌륭합니다. 근데 이 재앙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건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그들에게 주권자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그 재앙이 일어난 피, 개구리, 이 개구리, 파리 이런 것들이요. 그들 하나하나에 다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자연을 다 우상으로 섬기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의 주인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 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는 초태생. 네. 처음 난 것, 으뜸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이 다 치셨어요. 애굽의 초태생과 장자들을.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로 문 앞에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인정하셨죠.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 하게 되기 때문에 유월절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시그널, 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함께 그들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 네 10분이 남았군요. 시간이 상당히 충분하죠. 네. 예, 유월절은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심판이 지나갔다. 유월해서 지나갔다. 패스오버했다. 그런 의미죠. 바로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바로의 장자도. 네, 그의 후계자 신의 소생이라고 여긴 첫 아들이 죽은 거예요. 거기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이제 기념해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축제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바로 유월절 전야였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심판을 내리자 예, 이제는 출애굽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이렇게 바르고 서서 옷을 입고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쓴 나물을 급하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그 노예된 생활의 쓰라린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고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누룩 넣지
떡을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 예배자가 되기 위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갑니다. 그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가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너간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인도의 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한 일이죠. 이 홍해의 기적. 지도를 보시면 홍해가 어디쯤이었다는 것을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의 그 홍해를 건넜던 자리는 이제 수에즈 운하도 생기고요. 그때의 지형과는 많이 달라져서 정확하게 그 위치가 어딘지는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출애굽의 그 경로도 대략적으로밖에 저희가 짐작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지명과 오늘의 지명이 일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홍해를 건넌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시는 정말 구체적인 증거였어요. 그 뒤를 따라온 바로의 군대가, 바로가 마음이 변했거든요. 200만이 떠나버리면 그 나라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디즈니 영화인가요? 만화 영화에 보면 그 앞에 쫓아오는 군대가 마지막 뒤에 가는 사람 거의 그래도 마지막 사람이 올라가자마자 혹시 모세가 그렇게 하니까 그냥 바닷물이 확 덮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군대가 수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냐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임재하시면서 그들을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과정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여러 시험을 받습니다. 족장의 이야기에서도 족장들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점점 이렇게 무르익어 가잖아요. 예, 광야를 거치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광야예요. 광야에서 노래도 있고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그 광야에서 그들의 시험을 받습니다. 먼저는 마라에서 쓴 물을 경험해요. 물이 쓴 거예요. 광야에서 물을 찾아서 마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 있을 때 별명이 뭐냐면 이 프로 불평러예요. 프로 불평러. 아주 그냥 불평이 프로야. 그래가지고 입만 열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안전하 서나 불평을 해요. 왜냐하면 노예 생활 했잖아요. 노예 생활.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면 그냥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불평해도 보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더라. 또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다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먹미? 그러니까 그게 만나인데 그게 바로 만나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불평해도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불평과 안 들어주시는 불평이 있어요.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해서 발표를 시키는데 우리 그 땅 정복 못합니다.
거기는 뭐 거인들 살고 예. 우리는 막 가면 막 메뚜기라 해. 막, 아, 막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그러면 우리는 웃자고 막 그래서 네. 어, 왜 안 좋은 데는 경상도 사투리를 충청도로 할까요? 네. 뭐 그러면 우찌니는 우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겁이 나서 두렵다고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그 불평은 용납을 안 하세요. 그 불평은 용납을 안 하시고요. 예, 그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그때 불평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뭐 까짓 거 뭐 내가 책임지고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예, 불평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물이 없어서 또 그들은 불평하고요. 그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또 아말렉이라는 광야의 호전적인 족속이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만하게 보고 이기려고 들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부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그때 이제 모세의 부관이에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들과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는지도 몰라. 그런데도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모세는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그 팔을 붙잡아 둡니다. 그럴 적에 그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거기에서 나온 말이 여호와니시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런 거예요. 전투에서 승리하면 깃발을 나부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안할불평하지 말고 기도의 손을 들어서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여호와 니시 그렇게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이르고요. 시내산에서는 율법을 받게 됩니다. 예,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교제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맞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그게 계명이에요. 근데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기차가 지나가는 거기에는 일단 멈추십시오. 그건 힘든 게 아니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그 계명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는데 계명을 크게 둘러나면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사랑. 그렇습니다. 성 목사님이 뒤늦게 몸이 풀리기 시작하셨어요.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예, 쉐마 이스라엘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웃사랑. 이웃사랑. 예, 아주 요약을 잘해주시네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그게 핵심적인 두 계명이고요. 그 계명을 다시 10개로 나누면 10계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 계명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과 사귀는 법을 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게 성막입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은 노예된 자리에서, 출애굽기 40장은 하나님 예배자로 바뀌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네. 출애굽기 1장은 암울한 하나님 부재의 자리에서, 출애굽기 40장은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한 자리로, From absence of God to presence of God. 그게 출애굽기의 시작과 결론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너무 불평하지 말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잘 지키면서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